네,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로 한국 타이어 고속도로 휴게소서 상용차 대상 타이어 무상 점검이라는 기사입니다. 18일부터 19일 양일간 휴게소 세 곳에서 열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점검 진행. 상용차 타이어 기술 및 제품 완료. 자기 이제 한국 타이어가 자기 기술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 알릴 겸 소비자들한테 휴게소에서 이제 무료로 타이어 점검을 해주겠다는 그런 보도인데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서 타이어 뭐 압력도 점검받고 또 자기 마모가 얼마나 됐는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휴게소 이렇게 들려서 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니까 차에 내릴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점검을 받고 문제가 있는지, 마모가 많이 돼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 참, 이런 기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휴게소 세 곳에서 열린다래요. 한국 타이어, 엔터 크롤로지 161390 한국 타이어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오늘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송산포도 휴게소, 평택 시흥 고속도로 시흥 방향이래요. 여산 휴게소,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향의 여산 휴게소에서도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점검하고 또 진영 휴게소,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휴게소 세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드라이버들은 한번 들려서 이런 점검도 받고 또이 한국 타이어들이 금호 타이어도 있고 한국 타이어도 있지만 우리 한국 타이어들이 수준이 좋아요. 자동차가 이제 많이 일취월장하고 좋아지면서 타이어도 우리 한국 타이어가 세계 수출도 되고 그러잖아요. 타이어들이 다 좋아요. 휴게소 행사장에서는 상용차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와 올바른 타이어 장착 및 관리법을 알리고 휠 밸런스, 휠이 뭐 밸런스가 안 맞으면 또 마모가 또 이상하게 되죠. 휠 밸런스, 타이어 마모도 외관 손상 여부 점검 등을 무상으로 진행한다고 그래요. 점검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에 탄 채로 점검을 받은 뒤에 출차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자사 전문 기술 엔지니어로 구성된 점검팀을 파견해서 이번 행사를 벌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타이어는 자사의 상용차 타이어의 대상 마일리지 보충 프로그램과 노 장착 규격 교체 필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너무 노후돼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새로 이제 바꾸고 교체하고 또 새로 장착해야 될 그런 것들은 이제 알려준다고 그러네요. 한국 타이어 트럭 버스 전문 매장은 TBX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앱에 가입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운전자는 장우산을 준대요. 장우산, 긴 우산. 이제 앞으로 여름철 장마철 돌아오고 장우산 주면 좋죠. 그리고 이제 타이어 안전 점검을 마친 운전자에게는 고급 타월을 준대요. 고급 타월. 뭐 지나가면서 거기 들려서 뭐 설문조사에 좀 써주고 또 여기에 해주면 또그 사람들도 반영해서 더 좋은 타이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기회를 또 이용해서 자기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문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장거리 뛸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한 44년째 하다 보니까 저기 옛날에는 한 30, 40년 전에는 그 여차선 운전자가 없을 때는 이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거기 서울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도로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중형차였는데 타이어를 내가 저기 에그저 잭을 이렇게 놓고 올리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데 남자 운전자들이 다 창문 내려놓고 구경하더라고요. 여자 운전자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걸 보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타이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타이어 뭐, 마모라든지, 또, 펑크가 나지 않은지 잘 점검하고,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타이어는. 아,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 한국 타이어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용차 대상 타이어 무상 점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